다음경 제7권 세계 성취품 78페이지 여섯째 줄입니다. 세계의 이진수 겁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세계해가 세계에 이진수 겁주가 있음을 응당 알아야 할 것이니 혹은 아승지 겁주가 있기도 하며 혹은 한량없는 겁주가 있기도 하며 겁주란 말은 세계가 유지하는 그 기간을 겁주라고 합니다. 장원한 시간이죠. 예를 들면 몇백만년, 몇억만년, 몇백억만년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숫자적으로 표현할 때 아승지겁이라고 합니다. 아승기란 말은 화엄경 아승기품에 나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무량수입니다. 한량없는 숫자. 아승지 숫자는 124대수 가운데 아마 105번째인가 해당되는 그런 아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세계가 형성되어가지고 세계가 유지하는 기간이 아승지겁이나 또는 무량겁 동안 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란 말은 유지하는 겁니다. 머물러서 세계가 형성된 후에 계속하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성주 괴공 하니까 그 주겁을 말합니다. 세계에 대해서 4대겁을 말합니다. 첫째는 성겁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주겁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교겁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공겁. 불경에 보면 공겁 이전이라는 말도 나오지요. 세계가 형성되기 전 그 세월을 공겁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형성이 되었다가 파괴가 되어서 없어진 다음에도 공겁이고 세계가 생기기 전도 공겁이죠. 성겁이라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 네 가지로 되어 있죠. 봄같이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듯이 생로병사 가죠. 생로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은 생로병사 가죠. 그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생주 이멸 가듯이 마음은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변하죠. 마음은 네 가지 생주 이멸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그 생각이 조금 유지되다가 그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 이입니다. 그 생각이 또 없어져 버리면 멸이 되고 그와 같이 세계도 성겁, 주겁, 교겁, 공겁 이렇게 세계가 20 진간겁 동안 세계가 만들어졌다가 20 진간겁 동안 머물러 있죠. 20 진간겁. 진겁, 감겁 두 가지를 진간겁이라고 그럽니다. 진간겁, 진겁하고 감겁하고
그걸 다 20번씩 합니다. 성거부 기간도 20진강겁. 20진강겁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진겁, 강겁인데 사람은 수명이 최고로 많이 살 때는 8만 4천 년. 최하로 적게 살 때는 10살. 10살 때부터서 100년에 1년씩이 더 증가되어요. 100년이면 1년, 1000년이면 10년, 만년이면 100년. 그렇게 증가되어가지고 사람은 수명이 8만 4천세까지 올라가면 진겁이요. 또 8만 4천세에서 100년에 1년씩이 줄어요. 100년이면 8만 4999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00년이 되면 이제 8만 4천 아니 8만 4천이 아니죠. 8만 3998로 이렇게 이제 내려와요. 내려온 것이 감겁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 수명이 10살 때까지 이렇게 줄어서 100년에 1년씩 줄어가지고 100년에 1년씩 줄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구만. 그냥 하면 진겁은 인수 10세에서 이것이 진겁입니다. 아시겠죠? 진겁이란 것은 증가를 한다는 겁인데 겁이란 말은 시간입니다. 겁이란 말은 시간을 말해요. 시간. 시간도 보통 시간이 아니라 장시간을 말합니다. 장시. 장시간을 겁이라고 그래요. 겁자가. 인도말로 겁파. 겁파를 줄여서 이 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겁이라는 그 기간은 사람의 수명 10살 때에서 100년에 1년씩 증가돼요. 8만 4천세까지 증가되는 것을 진겁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네. 8만 4천세에 이르는 기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말이 맞죠? 그냥 쉽게 하려면. 감겁은 반대예요. 이제 또 감겁이라는 겁은 어떤 거냐. 감겁은 역시 인수 8만 4천 세에서 4천년 살아요. 최고로 많이 살 때가 이거 사바세계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100년밖에 못 살아요. 많이 살아봤자 지금은 감겁입니다. 감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부처님이 거기에 감겁에서 나와요. 인수 8만 세에서 100년에 1년씩도 줄어서 8만 4천세 이르는 기간 예? 8만 4천세 인수 8만 4천세에서 100년에 1년씩 줄어서 8만 4천세가 아니지. 10세, 10살 될 때
10세에 이르는 기간을 감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를 20번 되풀이하는 기간이 하나 성겁이 되고 또 20번 되풀이하는 20진간겁이라 전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주겁도 20진간겁 또 세계가 지금 주겁이죠. 이 지구의 사바세계 지금 세계는 그렇다가 이제 20진간겁을 지난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파괴가 돼요. 천지 개벽을 할 때 이제 세계가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을 집을 지었다가 한 콘크리트 건물 100년이나 200년 후에는 또 막 폭파시켜버리죠. 사람이 인공으로 폭파시키잖아요. 그와 같이 세계가 폭파되어서 파괴되는 괴멸의 기간을 20진간겁. 또 괴멸이 된 다음에 세계가 허벌판. 즉 말하면 건축물이 있다가 건축물이 다 없어지면 빈 공지로 있죠. 그와 같이 이제 빈 공간만 있을 때를 또 공겁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20진간겁 지내다가 그 다음에 도로 성겁으로 또 되풀이합니다. 윤회를 하거든 순환 원리라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나고 태났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하죠. 생사를 되풀이하죠. 마음도 생겼다가 그 생각이 유지되다가 달라지다가 없어지다가 없어지다 또 다른 생각이 또 나오죠. 생주인멸 생로병사 춘하추동 계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여기서 겁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계가 머무르는 기간을 지금 겁주라고 합니다. 주겁이 바로 겁주입니다. 거꾸로 하면은 겁중과 주겁인가 마찬가지 아니요? 그 장기간 동안 세계가 머무는 것을 겁주라고 해요. 그런데 세계마다 조금씩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무량겁, 아승지겁, 사바세계만 지금 20진간겁이요 지금. 여기 지금 사바세계를 기준해서 말한 거요. 다른 세계는 빨리 무너지는 세계도 있고 오래오래 무너지는 세계 있죠. 극락세계는 뭐 무량겁이죠. 아성지겁이죠. 어떤 건물은 나무로 친 목조 건물이 천년까지 가는데 이 콘크리트 건물은 잘 가봐야 200년, 300년 가고 또 돌 석조 건물은 몇천년 가죠. 그것도 이렇게 건축 수명이 다른 것처럼 세계의 그 다른 수명을 여러 가지 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무량겁, 아성지겁, 위변겁 동안 주하기도 하고 혹은 무등겁 동안 주하기도 하고 다 모두 숫자로 셀 수 없는 그런 명칭을 쓴 거예요. 혹은 불가수겁 동안 주하기도 하고 이거 이 숫자는 아성지품에 가면 들어 나와 있어요. 아성지품에 124대수가 나와요. 배배로. 예?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해놨으니까 아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는 삼세를 지금 찰나 보듯이 보는데 1년 즉시 무량겁이고 무량원겁이 직일림이라고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한량 없는 세월이 1찰나와 똑같고 1찰나가 한량 없는 세월이니까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장구한 세월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 또 짧은 시간이 아니고 크고 작고 멀고 가까운 것이 걸림이 없는 치편의 돌에서는 무에 자제한 돌에서는 그런 게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다 무예입니다.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치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모두 다 무에 자제해요. 치공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아냐면 내가 알지요. 뭐 부처님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또 누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저제 옛날 역사책에 그런 말이 나오죠. 통감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뇌물을 이제 벼슬아치한테 갖다 주면서 눈만 좀 감아주고 자네하고 나만 아니까 눈 감아주고 좀 일 좀 잘 봐달라고. 그 벼슬아치는 보통 벼슬아치가 아니요. 아까 이제 말했던 제오리인처럼 그렇게 청렴결백한 지공 무사한 사심이 추고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자네만 알고 나만 안다니 그 거짓말이라고 말이야.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천지 지지 아지 자지.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느냐고. 예? 이 자지는 자네 자자요. 남자 꼬치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자네도 아니까 왜 모른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듯이 부처님이 알고 내가 알고 화엄경이 알잖아요. 또 거사님도 알으시면 그 아는 거죠. 극락세계가 있다니까. 누가 극락세계 가봤나?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극락세계 안 가봤나? 안 가보지, 안 가본 사람이 뭐 또 부정할 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식으로. 혹은 불가칭급 동안 주하기도 합니다. 혹은 불가사급 동안 주하기도 합니다. 혹은 불가량급 동안 주하기도 합니다. 혹은 불가설급 동안 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명칭들은 하엄경 아성기품에 보면은 대충 나옵니다. 그러나 다 많은 숫자로만 아시면 됩니다. 셀 수 없는 숫자요. 부처님은 불국토가 그렇게 단번에 그냥 쉽사리 무너지겠습니까? 오래오래 유지를 가지. 실컷 치를 때까지. 옛날 창자 남화경에 보면은 하봉인이 논임금한테 축수를 냈죠. 하봉이. 서울에서는 안 한대죠. 부산에서만 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말 그냥 안 해요. 그냥 얼렁얼렁 너무 가버리고. 하봉이니 축 요알 논임금을 비는 말이 하봉이니 축요왈 추북이 다남자 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것을 가장 아들 낳으면 쉽게 죽으니까 옛날은 마마 같은 거 홍역 같은 거 돼가지고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타보강에서는 장수하고 부귀하고 남자가 많은 것을 비나이다. 논임금이 성인 임금이죠. 성군인데 하봉이는 하땅에 복작을 받은 자작이나 무슨 그런 자규를 받은 남작 자작 뭐 나오죠. 공후 백자남 공작 자작 남작 하는 그 하땅에 복작을 받은 사람이 논임금은 부하지요. 논임금에게 빌기를 성주께서는 태하께서는 수하고 부하고 귀하고 아들이 많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비는 거요. 하나이다. 그러니까 논임금이 맞다고 해요. 요왈 사하노라. 그거 해서 뭐하게. 논임금은 욕심 없죠. 사하노라. 나는 그 사양한단 말이죠. 논임금이 사양하는 의도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은 오래 살면 구진골 많이 보고 그렇죠? 오래 살면 아들이 일찍 죽더니 딸이 일찍 죽더니 세상에 구진골을 많이 보니까 그것도 좋지 못하고 부자가 되면은 일이 많으니까 좋지 못하고 귀하게 되면은 근심 걱정이 많아서 권력을 갖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거든. 근심이 다른 거요. 또 아들이 너무 많으면은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 다 고루고루 잘 살게 감기 곧불만 해도 아들 하나가 해도 마음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양한다고 하니까 하봉인이 말하기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이 많더라도 각자 다 직업을 나누어 주면 되고
부귀를 하더라도 분수를 잘 지켜서 이 도를 제대로 잘 도를 간직하면서 부귀를 누리면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또 술을 하더라도 천세 연세 얻은 천년 동안 살다가 세상이 싫거든 천세 연세 얻은 아까네 부처님 불국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라 해요. 천년 동안 살다가 세상이 싫증 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상산하여 버리고 신선이 된단 말이야. 거의상세하여 시우 재향이면 재향이란 것이 있어요. 임금제자가 어땠어요? 하봉인이 말한 겁니다, 이거. 하봉인. 하봉인의 말이요, 이 말이. 부처님 불국토는 저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천년 동안 살다가 세상이 싫거든. 뭐가 되느냐? 버리고, 이 세상 버리고, 버릴 글자, 버리고 신선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원래 통감체는 이자가 아니고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도 신선선자죠. 옴길천자? 옴길천자처럼 사람 인변에 옴길천, 사람이 몸을 바꿔서 옮겨가는 게 신선선자예요. 이렇게도 써요. 신선이 되어가지고 치우 재향이면 옥황상제가 사는 재향의 이름이에요. 옛날에 중국 고대에도 옥황상제 천주 그 신앙이다 있었어요. 기독교 나오기 전에 바라문교 나오기 전에 벌써 중국에도 다 저런 사상이 있었어요. 노자 창자 때니까 굉장히 불교가 나오기 전 아닙니까? 기독교가 나오기 전이고 재향은 내나 옥황상제 옥황상제가 사는 그 고을에 이르러 가면 하욕지 유제일까 무슨 욕이 있겠습니까? 장수해도 굳은 일 당하지 않고 욕을 보는 게 없다 이거죠. 그와 같이 불국토는 오래오래 유지하고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좋겠죠. 내가 좋은 글 하나 소개를 하겠는데 이건 잘 공개를 하지 않는데 내가 말이 나와서 이 글은 굉장히 잘된 글이라서 내가 공개를 안 합니다. 예? 공개를 안 하는데 괜히 공개를 한다고 지금 공개하니 내 밑천을 다 털어놔버리니 이건 참 내놓기 어려운 글인데 언제 한번 했던가 안 했던가는 몰라도 이 글도 좋고 뜻도 좋고 언제 한번 했던가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내가 공개를 안 하지요. 안 했다고 하지요. 토마 세월 무궁수요. 이 글이 얼마나 좋은 글인지 나는 몰라요. 중국 사람 한시로 엇들어져요. 글씨 잘 쓰는 서예 한 사람도 이런 글은 몰라요.
내가 말하건 이 길을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간 겁니다. 밑에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소마 세월 무궁수요. 세월을 보내기를 어떻게 보내냐. 무궁한 수명으로 무궁한 장수로 이 세월을 보낸다 말이야. 소마란 말은 소견하는 거죠. 소견. 즉 말하면 세월을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것을 소마라고 합니다. 함과 권권 불로춘이라. 권권은 하늘과 땅, 천지. 천지라고 하면은 염이 안 되니까 이 과자요. 송이자 아닙니다. 쌀과자요. 발음이 과그래요. 과천하는 과자. 과천이라는 것은 이 속에 과일과자만 하지요. 함과 권권 불로춘이라. 천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싸는 것은 무엇으로 싸느냐. 불로춘으로 싼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겠어요? 뭡니까 그게? 예? 극락세계 아닙니까? 극락세계가 무량수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는 그 극락세계 가면은 영원 무궁하게 그 극락세계 태난 사람들은 다 불로춘이죠. 무궁수고. 극락세계 가면은 그 세월이 장구간 세월을 보내는데 지루할 것 없어요. 세월이 지루하지 않아요. 무궁수로 소마를 하고 세월을 무궁한 수로 수명으로서 보내고 소마를 하고 함과 권권 불로춘이라. 권권을 함과하는데 육지하는 봄. 대구에 가면 동화사 가기 전에 불로동이 있습니다. 공산 불로동? 육지하는 그런 동네. 사마강은 치에 이런 게 있죠. 이런 시가 뭐 속인들이나 하는 소리지 될 법이나 갑니까? 속인들은 이런 시를 쓰지요. 유명한 사마강이 그리라요. 사마강이 육군자 가운데 육군자 축에 들만한 그런 사람이죠. 사마강이 준주로 송여춘이요. 동이술로 남은 봄을 보내고 날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그거. 술 먹어서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 봄 석 달을 동이술로 술 먹고 자네가 마시오 형 먼저 자시오 아우 한잔 하시오 하면서 술을 권하면서 동이준자 동이술을 가지고 남은 봄을 보내고 기국으로 바둑기자 바둑판으로 긴 여름을 또 킨다. 여름 지루하지 않아요. 덥고. 그런데 바둑 뛰면서 신선들은 상산사오 신선들은 바둑 뛰다가 세월 가는지 모르잖아요. 바둑 뛰는데 가서 구경하다 도끼자리 썩지 않아요. 신선들 사는 세계 가서 바둑 뛰는 걸 몇 번 보니까 벌써 가서 보니까 자기가 나무꾼이 나무 해놓으라 토끼자리가 썩어버렸잖아요. 가서 보니까 후손자가 나왔어요. 자기 집에 다 죽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바둑판을 가지고 긴 여름을 녹인다는 그 말하고 천지차이죠. 세월을 무궁한 수로서 소마를 하고 권권을 싸는데 세월을 소마하는데 그것도 되고 늑자는 봄으로 천지를 다 싸고 있어요. 극락세계와 모든 천지만물을 다 포괄하고도 남지 않아요. 극락세계에 대한 찬양 시라요. 저 초색이라는 그 유명한 시자란 시인이 불교의 고승인데 시를 잘하고 경토심료라는 그 책에 나와요. 경토심료 책에 나오는데 그 중에 시가 가장 이태백 시도 나오고 하는데 이 시가 가장 그 인상적이라서 내가 외운 거예요.
경토시 침룡. 서울 삼일선원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이 자기 아들인가 딸인가 며느리인가 뭐 새로 결혼했다고 글씨를 써달라 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친혼 부부한테 글씨 쓸 만한 게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써줬죠. 밑에 것은 사시 우화가 향기원이요 사계절 동안 연꽃우자 연꽃이 연꽃의 향기가 멀리 퍼지고 금각세계는 다 연못이 칠보로 창엄전 연못이죠. 금모래가 깔리고 하는 사시 사계절 연꽃은 향기가 멀고 향기가 멀리 풍기고 제천동자 성전지니라 모든 하늘의 동자들은 성정이 참뜨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극락세계에 대한 것이니까 무슨 뜻으로 제천동자를 말했어요? 극락세계에 가면 천동천녀들이 치중을 들잖아요. 모시고 다닌다고 극락세계 노래에도 효심곡에도 나오잖아요. 천동천녀 천상의 동자와 천상의 여인 천동천녀들이 그 극락세계에 간 사람을 이렇게 잘 모시고 치중들어요. 그러니까 그 천동천녀가 마음이 불량하거나 나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온순하고 다 선량하고 다 착하고 어질고 다 이 성과 정이 참된 그런 동자들이 모시고 있더라 말이에요. 저걸 써줬더니 생감했던데 제천동자 성경지이라고 딱 써줬으니까 첫 아들 둘 만나서 잘 기르려고 하는데 남자를 낳았다고 고맙다고 기꺼이 사례하는 것이 내복한 벌 것이 누가 내벌 나는 많은데 말이에요. 내벌 난 많아서 그 다 못 입는데 말이에요. 내벌 한 벌 딱 갖다 주대는데 그것도 내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안 받으면 또 성의를 무시한 것 같아서 받기는 받았지만 제천동자 성경진 그 아들 봐가지고 내복 한 벌로 사갔어. 그건 농담이죠. 그게 이제 저런 거요. 그래서 천세 연세거든 거의 상선이라. 그래서 치우 재앙을 하면 하욕지주와 무슨 욕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불국토는 창원하게 원대하게 많은 겁주가 있어요. 혹은 불가설 겁주가 있으니라. 그와 같은 등 세계에 이진수 겁주가 있느니라.